이틀 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화제가 됐죠. 그런데 이날 입은 원피스가 온라인에선 이미 품절 상태라고 합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류호정 의원 원피스 품절입니다. 류 의원은 이틀 전인 4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변에 보면 어두운 정장이 대부분인 기존 의원들의 옷차림과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온라인에선 장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 일하는데 옷이 무슨 상관이나 의견 등 다양한 반응들과 함께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류 의원의 옷차림이 화제가 되면서 이날 류 의원이 입은 제품의 정보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이날 입은 원피스는 국내 영캐주얼 브랜드의 제품으로 8만 원대의 원피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품절됐고 다른 색깔만 남아있는 등 갑자기 이 원피스에까지 관심이 커지면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한편 류 의원은 오늘도 국회의원회관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출근을 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생각 없다가 품절이라니까 사고 싶은 이 마음은 뭐죠? 국회는 모르겠고 일단 우리 회사는 자유복장 추천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